할렐루야. 나눌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도대체 무엇인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을 읽으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인가 감이 오실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두 번이나 11절과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겉옷이 있어요. 근데 이 겉옷들을 입는데 이 겉옷은 그들의 신분이 나타나지는 그런 옷이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겉옷들을 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것처럼 자,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라는 신분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이 땅에서는 물론 엄마의 신분 또는 아내의 신분 또는 딸의 신분 여러 가지 신분이 있죠. 근데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건 우리의 육체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엄마의 신분이면 엄마 노릇을 해야 되죠. 엄마 같아야 돼. 딸이면 딸 같아야 돼. 그렇죠? 아내면 아내 같아야 돼요. 남편이면 남편 같아야 돼. 자기가 가진 신분을 갖고 있는 것은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 그 신분이 그의 것이 되어져요. 이것이 잘못될 때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와 같이 영적으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내가 가졌다면 거기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할 거예요. 그 합당한 옷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바로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라고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 같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같아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내가 이제 의로워졌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지만 여러분이 의로워졌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에 합당한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분증이 뭐예요? 의. 근데 이 의가 무엇이 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신분증이 내게 있어야 돼요. 전에 내가 꿈을 꿨는데 이 산 꼭대기에 성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산 꼭대기를 올라가는 길이 딱 하나더라고요. 내려오는 길도 보이지 않고 딱 올라가는 길만 보이는데 계단으로 해가지고 콜콜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올라가는데 딱 성 앞에 머물러니까 앞에 있는 문지기가 딱 손을 내밀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올라가서 그냥 내가 올라가지니까 꿈속에서 올라가지니까 올라갔는데 지금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을 내놓으라는 그거를 딱 느끼는데 내가 출입증이 어디 있지 순간 얘기하는데 내가 내 손을 싹 내미는 거예요. 내 오른손을 딱 앞에다 내미는데 보니까 여기에 빨간 뭐 신분증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딱 보고 문을 탁 열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신분증 가지고 있는지 몰랐었는데 나한테 신분증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 성을 들어가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리고 깨어나서 생각하는 게 바로 그 하늘 꼭대기에 있는 성은 하나님의 성산에 있는 하나님의 성이었구나. 내가 그 길을 그 산을 단 하나 외길인데 아주 좁고 계단이 속되어진 길인 거예요. 근데 그 꼭대기까지 내가 올라가서 내가 내놓을 때 그 신분증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가 내게 있구나. 너무너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기뻤던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의의 신분증이 예수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있겠죠.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그러한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인데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빛의 갑옷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이제 본문을 더 찾아보면서 하겠지만 빛의 갑옷. 여기서 지금 전신갑주라고 말한 것은 갑옷이라는 거예요. 갑옷. 전쟁에 나가는 때 입어야 되는 갑옷. 근데 왜 두 번이나 지금 11절하고 13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말이고 그냥 지나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한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 같이 읽어봐요. 어디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 말씀이 에베소 6장 12절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전신갑주 바로 전쟁에 나가야 되는 갑옷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입어야 될 것을 그 이후에 이제 쭉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걸 입어야 되는 이유를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자인데 그 사는 자는 의의 갑옷을 입고 사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밥 먹고 일하고 이것이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아니다. 진짜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아니하는 바로 영들과의 싸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뭐냐? 마귀의 계계.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 임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마귀가 정사, 권세, 이 땅에 있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모든 지도자들이 가진 것들, 또한 이 세상의 어떤 지역, 모든 사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데 이것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이 모든 일을 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이 악한 영들의 역사와 이 마귀의 계계를 알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싸움에 죽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두 번째로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유가 악한 영들을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몇 년을 살지 몰라요. 옛날에는 기르면 7, 80년이라 했는데 요새는 100살을 능히 바라보고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사는 날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는 악한 영들을 이 사는 동안에 대적을 하되 능히 대적할 수 있고자 합니다 라는 거예요. 능히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 어디에 서기 위함이에요? 어디에 서기 위함?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에요. 심판 앞에 섰을 때 네가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나는 백보다 심판 앞에 섰을 때 뭐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승리해서 영생으로 들어가라 하는 곳에 서기를 원하지 거기 서가지고 너는 행한 대로 심판하는데 너는 지옥으로 떨어져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반드시 승리. 근데 이 악한 영들을 능히 대적할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라는 얘기 요즘에 많이들 들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거고 곧 오실 거야 때가 가까워왔어 막 얘기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막 불안해해. 불안해하면서 어떡할까 어떡할까 뭐 베리집 안 맞으려면 어디로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되나 양식이 저기 문제가 되고 비가 안 오고 전기가 없어지면 안 된다니까 어떤 농장을 만들고 거기서 솔라 시스템을 해가지고 살아야 되나. 그건 육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무엇을 오늘 말씀하고 있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능히 설 수 있는 준비를 해라 이 말이에요. 준비하고 계십니까? 무슨 준비를 시키세요? 승리하는 준비. 승리하려면 갑옷을 안 입고 전쟁에 나간 사람은 죽음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입어야 할 무슨 뭐라는 거예요? 전신 갑주. 하나님의 의의 옷. 하나님의 빛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다들 나 의의 옷 입었어요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찔려요 그럼? 화살이 날라갈 때 왜 옆구리 찔리고 왜 심령에 칼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그래서 왜 넘어지고 왜 쓰러지고 왜 고통해요? 안 입었다는 얘기지. 그렇죠? 이 갑주를 입어야 되는 세 번째 이유. 로마서 13장 13절에서부터 우리가 14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이라.
밤이 지금 영적인 밤이 아주 깊고 이제 주님 곧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우리 12절 말씀만 하나 봉독해 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럼 어둠의 옷은 무엇이고 빛의 갑옷은 무엇인가? 어둠과 빛 우리 이미 알고 계시죠? 어둠 사망 권세자가 지배하는 곳, 빛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의 옷. 근데 옷이 분명히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따라가는 자가 입는 옷과 빛을 따라가는 자가 입는 옷. 그런데 여기서 빛의 옷을 갑옷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죄의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서 여전히 지금도 옷을 입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옷을 입는 자로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그 옷, 그것을 바꿔 입는 걸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주 예수로 옷 입으라. 자, 여기서 지금 옷인데 옷은 옷인데 뭐가 옷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신데 부활하신 분이신데 그 분이 옷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이고 그 분이 옷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으로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완전히 예수님 안에 속해 있을 때,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완전한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하나가 되어질 때 그리스도가 내 옷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만이 보여지는 게 예수로 옷 입은 거죠. 의만이 보여질 때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예요. 14절의 말씀 정욕을 위하여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아 오늘 여기는 다 예수님 잘 믿으시는 분이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육신의 욕정, 정욕 그 욕심을 가지고 일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그것도 육신의 일이라는 거죠. 세상에 육신의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온전히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라는 말씀을 해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얘기는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의 육체에 동참하는, 육체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나도 지고 그를 따르는 것.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육이 죽어서 피를 흘리라는 게 아니라 육의 사람을 내가 벗어버리고 육의 일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에 나도 동참하는 것. 그것이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봉독해 보겠어요. 시작. 자녀이만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 하늘나라 가서 그 하나님 가진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을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일어나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도 또한 십자가에 나도 죽고 그 고난에 동참한 자가 되어질 때 그 영광도 함께 받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가는 길 알지 못하지만 주님을 따라서 가는 길 그것이 뭐예요? 산성에 올라가려니까 그 계단이 그 산 꼭대기를 올라가는 그 좁은 계단을 계속 올라가요. 그 계단이 몇 개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어느 곳에 계단이 있어서 캐톨릭에서는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가면 뭐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계단 말고 참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계단. 주님 앞에 어디로 나아가는?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계단을 우리는 계속해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걷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참으로 옷을 입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부요하다, 옷을 입었다라고 생각했다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요. 네가 헐벗고 공고하고 그런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둘러연단한 금을 사서 흰옷을 입으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계시록 16장 15절에도 사도 요한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공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정말 옷을 잘 입고 있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안에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었는가 다시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옷을 만약에 입지 않을 때, 의의 옷, 빛의 옷을 내가 입지 않았을 때는 내 죄의 수치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도둑같이 오신대요. 갑자기 예측하지 못했던 그 시점에 불시간에 오신다는 거예요. 내일은 절대 안 오실 거야. 그런데 내일 올 수도 있어요. 나는 아직은 나이가 젊으니까 더 오래 살 거야. 그런데 내일 나를 취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오늘 밤에 취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밤에 나를 취하시든 아니면 이 땅에 얼마를 더 두시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게 되시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 안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살든 얼만큼 내가 이 땅에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 앞에 설 때 능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승리해서 그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 죄의 수치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벌거벗은 것이 있나 없나 우리 부지런히 살피고 의의 옷으로 갈아입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밑으로 17절 이하를 보면은 머리에도 쓰는 게 있고 가슴에도 입는 게 있고 허리에도 묶어야 되는 게 있고 다 그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말아요. 이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이 전신갑주를 입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의미가 바로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야 되는 것을 의미해요. 세상에 죽은 자가 있고 잠자는 자가 있어. 아직 오신다 그러는데 도대체 언제 오신지 모르지만 까딱까딱 졸고 잠자는 자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주님이 오신다, 신랑이 오신다 그럴 때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충분치 않아서 결국은 그 신랑을 맞이하러 들어가지 못했어요.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얘기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는 자로서 승리할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 한 말씀이에요.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내가 의의 옷, 빛의 옷을 입었다면 여기서 빛이 비춰져야 돼요.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서 일어나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자라면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서 그 빛이 내게서부터 비추어지게끔 의가 비춰지게끔 빛이 비춰지게끔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떠나가고 내가 빛의 갑옷을 입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의 10절 첫 번째 말씀에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씀했어요.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얘기는 누구의 힘으로? 주의 힘으로. 주의 힘으로 온전히 우리가 힘입은 사람. 근데 주의 힘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주의 힘의 능력, 그 강건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부활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힘의 능력은 무엇이냐? 아, 믿음이 힘의 능력이에요. 기름 부음이 힘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안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주장되어져 있느냐, 그 생명을 의지하고 그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사느냐, 그것이 내게서 능력이 되어져서 사망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을 말하냐면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고 그것들을 어리석게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받는다.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모든 것을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육안에서 육의 삶 속에서 육의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어떠한 일들을 볼 때 그것이 영적으로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우리 모두가 열려져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주님이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이것이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오직 영적인 생각, 영적인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눈이 열어져서 영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뭐예요? 전신갑주를 입혀주려니까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일을 하시고 육적인 것만 보던 사람을 하늘을 자꾸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영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보는 자만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힘입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이 전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로 옷 입으라.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죠.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리라. 그것은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옷이 되어질 수 있으려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전. 여러분 거룩한 전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면 거룩함이 이 속에 가득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에 가득해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이 영에 온전히 내 안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야 돼요. 그냥 전신갑주, 전신갑주 입으래. 그런다고 입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그 빛, 하나님의 그 생명, 그것이 가득한 하나님의 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6장 19절 말씀부터 20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뭐예요? 빛이 나타내게 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빛? 생명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구원의 빛,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빛을 나타내는 자가 되라.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빛을 나타내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어떻게 내가 그 빛을 나타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내가 소금이 아닌데 어떻게 해요? 빛이 내 안에 충만해지고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지고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 내가 세상의 빛도 될 수 있고 소금도 될 수 있어요. 그 영광이 빛을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 때? 하나님의 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런데 이 거룩한 영에다가 아니 성경에 술 마시지 말란 말 없어요. 어디 있어요? 그리고 술 퍼놓고 담배 피워. 술 담배가 지옥 가게 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거역하기 때문에.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고 정말 생각하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요 내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이 몸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느냐 이거지. 거룩하지 않은 곳에 함부로 가서 그곳에 거룩하지 않은 자들과 어떻게 짝해서 그들과 함께 음행하는 자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들과 연합되어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원하는 거를 같이 행하는 게 바로 음행하는 거예요. 음행은 뭐예요? Sexual relationship. 한 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 나 한 몸 된 적 없는데 육으로는 한 몸 된 적이 없지만 영으로 그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음행한 거예요. 그게 더럽혀진 거예요. 정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라고. 네가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전. 네가 거룩한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너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자,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졌으면 거룩한 성전에서 제사장은 입는 옷이 따로 있어요. 절대로 바깥에서 입는 옷을 그 성전 안에 입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 그래서 레위기 16장 3절에서 4절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을 할 때 그들에게 어떻게 물로 씻기고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게 합니다.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성 바깥으로 나갈 땐 그 거룩한 옷을 그곳에 벗어놓고 나가야 되지 절대로 그 옷은 세상으로 나갈 때 갖고 나갈 수가 없는 옷이에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어떤 자이냐?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은 로마서 15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뭐라고 말해요?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음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삼아 쓰셨어요. 불러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복음의 제사장.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 믿으세요?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나는 무슨 옷 입어야 돼?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깥의 세상에 입는 옷을 가지고 감당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만 입는 거룩한 옷을 입을 때 그 성전 안에서의 맡겨지신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입는 이 거룩한 제사장의 옷이 바로 전신갑주다라는 사실. 이 전신갑주는 의의 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을 옷 입을 때 내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와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아셨어요? 근데 이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전신갑주를 입어서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한몸이 된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이 된 교회가 입어야 할 옷을 말하고 있어요. 각 사람 하나하나가 교회예요. 하지만 여기 지금 이 모인 무리가 또한 교회입니다. 우리 속에 각 사람 하나하나가 그 의의 옷을 입어야 되겠지만 이 무리 속에서도 누가 나타나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6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우리 육의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들, 그래서 예수님과 완전한 한 몸으로 연합된 자들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면 바로 반드시 세례를 받고, 여기서 말한 세례는 십자가 육의 사람이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같이 연합되어져서 그 안에서 무엇으로 지어져 가는 거?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같이 연합되어져서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절대로 육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의나 자기의 이론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지신 뜻대로 은사대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가는 일이요 전신갑주를 입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한 것에 대한 것은 이제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만 오늘 살펴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삶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영들과의 싸움을 이기려면 반드시 영의 눈이 떠져야 하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동행할 때 그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로 옷 입고 그 빛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그 영이 항상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되어질 때 우리는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 구별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영의 눈이 떠져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돼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 되어져야 그것이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결코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전신갑주를 입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